꿀은 단순한 단맛을 넘어 자연이 선사한 가장 놀라운 건강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꿀 한 스푼이 당신의 몸에 어떤 기적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꿀의 건강 효능과 활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썩지 않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 무덤에서 발굴된 수천 년 된 꿀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례는 이를 증명합니다. 벌들이 약 560만 송이의 꽃을 돌아다니며 만들어낸 꿀 한 스푼은 그 자체로 자연의 예술입니다. 이러한 꿀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특히 꿀에는 엽산과 비타민C 그리고 두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과 아세틸콜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염증, 항암 효과를 가진 꿀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꿀의 경우 염증 매개체를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위암, 간암, 폐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구강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꿀을 섭취하면 입속균을 줄여 입냄새를 없애고 구내염에 꿀을 바르면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마누카 꿀은 구강 내 병원균을 억제하는 데 특히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꿀은 당뇨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에너지를 빠르게 회복하면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꿀은 필수적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혈관을 보호하고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게다가 꿀은 면역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비타민C와 항균 성분은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꿀 섭취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 1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보툴리눔 코자의 위험 때문에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한 꿀을 뜰 때는 쇠 숟가락 대신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꿀의 결정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짜 꿀은 결정이 생기지 않으니 구매 시 신중해야 합니다. 꿀을 활용한 레시피는 다양합니다. 따뜻한 우유와 꿀은 불면증을 해결하며 계피와 꿀은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과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고 무와 꿀은 기관지 건강을 강화합니다. 마늘과 꿀은 면역력 회복과 피로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꿀의 조화는 건강을 위한 최고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꿀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매일 자기 전 한 스푼의 꿀로 몸을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은 자연이 준 선물이며 우리의 건강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